트리마제 56평형 구조입니다. 먼저 현관을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신발 수납 공간입니다. 먼저 거실 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실 부분입니다. 네, 라운드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동수는 1동인데 좌측으로 롯데타워, 그다음에 뭐 청담동 쪽도 보이고요. 우측으로는 뭐 남산까지, 서울숲까지 다 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수는 20층대인데 뷰가 참 예쁘게 잘 나오는 뷰인 것 같습니다. 네, 거실 공간입니다. 이쪽에 동그란 등이 이제 식탁을 놓는 공간이고요. 네, 주방 부분입니다. 뭐 인덕션, 식기세척기, 오븐, 빌트인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옆쪽으로는 이제 세탁기 건조대,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기, 그다음에 이쪽이 김치 냉장고입니다.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은 이제 냉장고 자리고요. 뭐 서브룸, 마스터룸, 서재까지 모두 파노라마 한강뷰가 나오는 56평형입니다. 싱크대도 깊이가 워낙 깊고 모두 수납 공간입니다. 이쪽에 와인 냉장고도 함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은 파우더룸, 드레스룸 두 개, 마스터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곳이 파우더 공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롯데타워부터 청담동이 다 보이는 한강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첫 번째 드레스룸이고요. 좌측으로 스타일러가 있고 수납 공간이 이쪽은 두 번째 드레스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욕실입니다. 네, 샤워부스랑 그다음에 욕조까지 모두 같이 있고요. 다음은 서브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되게 모던한데요. 샤워부스가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트리마제는 이렇게 군데군데 수납 공간이 있어서 네, 수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만족해 하실 것 같고요. 이쪽은 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보통 서재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뷰는 마스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룸하고 거실마다 천정형 빌트인 에어컨이 되어 있고, 네, 서재로 사용하시게끔 이렇게 책꽂이 같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서브룸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북박이장이고요. 베란다 공간과 빨래 건조대, 그다음에 수도 시설이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면에 보이는 곳은 이제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입니다. 우수한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파노라마 한강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만족해 하실 트리마제 56평형 동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